오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저희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볼까요? 네,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이 휴맥스라는 기업입니다. 동사는 뭐 게이트 사업이라든가 이 자동차 전장 사업,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 개발이나 이런 판매 회사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구조 자체가 이제 지주사인 이제 상장사 기준으로 이 휴맥스 홀딩스 밑에 요 센터박스를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이 휴맥스하고 그리고 이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인 알티캐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인데요. 사실 이 회사가 그동안 실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휴맥스를 다시 한번 집중해 볼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런 좀 실적이 좋지 않고 사업구조 개편을 이제 모빌리티 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이 휴맥스의 이제 한 가지 변화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주가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휴맥스 밑에 있는 이 휴맥스 모빌리티로 이제 각 자회사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이제 개편을 하면서 사업을 결집을 시키고 있습니다. 주력 사업이었던 이 게이트 부분의 어떤 이 시장이 좀 축소되는 관계로 이제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는 중이고요. 이 카쉐어링이라든가 주차장 운영 사업 등을 통해 어떤 빌딩과 주차장 내부에 이제 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최근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전기차 관련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가운데 최근에 이 SK 네트워크죠.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의 진출 소식과 함께 이쪽 섹터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역시 휴맥스를 다시 한번 지켜볼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SK 이 네트워크 자체가 이 SK 전기차 이 충전 사업부였죠. 그 물적 분할을 한 신규 법인인 이 SS 차저 투자와 함께 다시 한번 이 섹터가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. 전기차 충전 좀 인프라 확대에 따라서 이 국내 급속 충전 시장에서 좀 70%를 점유하고 있는 이 대형 채비에 이전에 좀 투자를 했던 이력이 다시 한번 휴맥스를 좀 시장에서 부각을 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테슬라가 이 자사에 차량만 사용할 수 있던 이 자체 고속 전기차 요 충전소를 내년부터 좀 경쟁사에 개방할 것으로 보이는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이제 한국 내 충전 시설 납품권을 좀 수주를 했었고 현대차 이 초급속 충전소 파트너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요 대형 대비 요 투자 이력이 다시 한번 부각을 더욱더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한 이쪽에 이 전기차 충전 관련 그 토탈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요. 이 자회사인 또 이제 휴맥스 EV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휴맥스 자체가 이 전기차 관련주로 또 이 섹터와 테마에 엮이면서 지금 휴맥스 EV 같은 경우는 이 정부청사죠.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 이런 설치라든가 운영 사업자로 좀 선정돼서 앞으로 7년간 전국 10개 정부청사에 172개의 이 전기 충전기를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인데요. 아무래도 이 민간 기업이 전국 그 최초로 민간 기업이 이 정부 기관의 어떤 친환경 시설 개발을 위탁받은 것으로 다시 한번 휴맥스가 시장에서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 좀 적자, 특히 지난 분기에 또 이 적자였는데 다시 이제 지난 분기 적자에서 좀 적자 폭을 줄이면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이런 재무구조 개선세가 뚜렷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재무적인 구조가 좀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휴맥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가격이 이제 4,000원 부근까지 좀 이 저점 대비 이제 올라와 줬는데요. 손절가는 3,600원으로 잡으시고 현재가 기준 이 4,000원 부근으로 매수 유효하고요. 일단 매물대가 이제 4,500원 위에 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 4,400원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휴맥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전략까지 함께 세어봤습니다. 네, 팀장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